안녕하세요. 겜도TV 리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최근 클베를 진행했던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네요. 이미 한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빌리빌리의 모바일 ARPG 에테르 게이저가 6월 13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당시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 닮은꼴로 소개했었죠. 실제로도 게임의 컨셉이나 UI까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이곳의 캐릭터들은 모디파이어란 명칭으로 불리는데 오딘과 발두르를 비롯해 유명 신화 속의 신들의 이름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분류를 신계라고 해서 나눠놨는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같은 신계의 모디파이어들이 출격할 경우 여러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계는 올림푸스, 나일, 시노우, 위그드라실, 아스테리즘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름들만 적고 일러스트나 외형 자체는 미래 디스토피아의 냉병기를 주로 다루고 있네요. 퍼니싱과 동일하게 알겠어요. 하나의 캐릭터의 접도사가 바뀌면 외형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닮은 듯 하면서도 가장 큰 차별화 요소가 있다면 알겠어요. 역시나 3인 1파티로 동료와 함께 전투를 벌인다는 점입니다. 여타 3D 액션 RPG와 달리 플레이어는 리더 캐릭터 하나만 플레이하고 다른 두 캐릭터는 플레이어를 따라오며 자동으로 전투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필살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동료의 필살기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식이죠. 신격이 통하는 캐릭터들로 팀을 짜면 특수 연출을 지원하는 연계 필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면 모디파이드 지수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게이지가 충전되면 화면이 깨지는 연출과 함께 일종의 프리딜 모드라 할 수 있는 모디파이드 모드에 진입하여 화려한 공부를 퍼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프리딜 상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이 속한 신계 버프에 따라 추가 버프를 받기도 합니다. 액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섹스 버튼만 눌러도 팔같이 연계되는 플레이도 좋고 옷 배치 역시 딱 정리하기 좋게끔 적당량 리스폰 됩니다. 저스트 회피 판정도 후한 편이라서 축축 피해가며 현란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죠. 근데 특히 민첩 영웅들의 컨트롤이 상당히 시원시원한 편이고 사실 이런 류 액션 RPG에서 어지간히 깡 성능이 좋지 않으면 다소 선호되지 않는 편인 저격 캐릭터나 파워형, 탱킹형 캐릭터들 역시 나름의 컨셉 차별을 통해 제법 액션성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모디파이어별 전용 무기에 부여할 수 있는 펑터라는 일종의 소환수를 통해 보다 특수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등 여러 육성의 재미도 살렸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면 이것저것 보상을 받아 약 30에서 40연차 정도를 돌릴 수 있습니다. 70회 뽑기 시 S급 모디파이어 확정 획득인 만큼 명함 뽑기 난이도는 나쁘지 않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다량 뽑아서 초월 등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뜻하기도 하겠네요. 게임 자체는 매우 무난한 액션 RPG입니다. 종종 장르를 즐겨본 분들이라면 어디 하나 헤매는 것 없이 익숙한 것이며 처음 즐겨보는 분들이라도 손쉽게 물르르듯 이어지는 액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붕괴서드나 퍼니싱을 재미있게 즐겼고 또 다른 서브컬처 ARPG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겜도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